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소하고 부들부들한 맛있는 깻잎볶음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깻잎수는 1분 30초 데쳐주고요. 물에 들기름, 간장, 마늘, 다진 대파 넣어 섞어주고요. 깻잎순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주세요. 들기름이 양념에 있어서 기름을 넣지 않고 팬에 바로 넣어서 볶아주세요. 물도 6T 정도 넣어서 질척하게 볶아야 부들부들하고 맛있어진답니다. 부드러하게 들들 볶아주면 남녀노소 누구나 반할 수밖에 없는 고소하고 향긋한 깻잎순 나물이 완성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